비르투오조. 아주 뛰어난 기교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연주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비르투오조라고 하면 쇼팽, 리스트 등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에 비르투오조계의 조상, 비르투오조계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연주 실력 때문에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뒷이야기와 온갖 해괴한 구설수에 오른 음악가이기도 한데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연주 실력을 얻었다는 소문에 지친 파가니니는 악마와 계약한 게 맞으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자포자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그의 작품 번호 1번인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대체 그의 음악에는 얼마나 어려운 기교들이 숨어 있을까요? 또 그는 왜 이렇게 곡을 어렵게 작곡하기 시작했을까요? 18세기 유럽은 중산층의 지위가 높아져 시민들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음악 역시 상류층의 특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로 자리 잡는데요. 그에 따라 궁중이나 교회의 행사 외에 음악회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던 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러 비르투오조들은 각 도시를 순회하며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악회들은 흥행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청중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당시 청중들은 새롭게 작곡된 화려한 기악 작품이 초연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중들의 마음을 강타한 그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가 바로 파가니니였죠.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는 반주가 없는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입니다. 피아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악기를 위한 작품에는 피아노 반주가 꼭 들어가는데요. 파가니니에게 반주자는 걸림돌일 뿐이었던 걸까요? 그는 반주 없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한 대의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마치 여러 명이 연주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바이올린의 저음역과 고음역을 번갈아 연주하면서 두 대의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또 어느 곡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는 멜로디를 연주하고 다른 한 줄로는 트레몰로를 하면서 혼자 노래와 반주까지 모두 소화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비트박스를 하면서 속사포 랩을 하는 셈이죠. 여담으로 이 카프리스 6번은 리스트 A의 피아노로 편곡되었는데요. 노래와 반주 두 가지 역할을 혼자 소화하는 바이올린을 표현하듯 리스트는 오직 왼손만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표현해냅니다. 또 파가니니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주법들을 선보이며 듣는 이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그의 무시무시한 테크닉은 바로 왼손 피치카토입니다. 피치카토란 현악기의 주법 중 하나인데요. 바이올린의 기본 연주 자세는 왼손을 현 위에 올려 음높이를 조절하고 오른손으로 활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 활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현을 튕겨 소리를 내는 것을 피치카토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피치카토와는 다르게 왼손 피치카토는 음높이를 조절하고 있는 왼손으로 현을 뜯어 소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왼손 피치카토가 어려운 이유는 우선 소리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른손으로 피치카토를 할 때에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비교적 힘을 덜 들이고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왼손으로 피치카토를 할 때에는 손가락을 지판에 붙인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을 튕겨야 하기 때문에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굉장히 까다롭죠. 또 바이올린의 줄은 장력이 꽤나 세기 때문에 줄을 튕길 때 생각보다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연주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아파. 또 주목할 점은 엄청난 더블 스톱입니다. 더블 스톱이란 두 개의 바이올린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파가니니의 더블 스톱은 이전에 어느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3도, 6도, 8도, 심지어 10도까지 어느 음정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피아노와는 다르게 바이올린에서 음정의 병진행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모든 음역에서 모든 건반의 거리가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 저 아래에 있는 옥타브의 간격과 저 위에 있는 옥타브의 간격이 같듯이 말이죠. 하지만 현악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악기에서 음높이에 따른 줄의 거리는 저음에서 더 넓고
고음에서 더 좁습니다. 예를 들어 저 아래에 있는 도아레의 간격은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간격이지만 저 위에 있는 도아레의 간격은 손가락 한 마디조차 되지 않는 아주 좁은 간격이죠. 다시 말해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옥타브로 연주한다면 모든 건반의 간격이 같아 연주가 용이하겠지만 바이올린에서 똑같이 옥타브를 연주한다면 매 순간 옥타브의 간격이 바뀌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또 더블 스톱 말고도 트리플 스톱, 쿼드라플 스톱 같이 3, 4개의 줄을 동시에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주법을 멀티플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중 가장 유명한 마지막 24번째 카프리스에는 트리플 스톱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 곡에서 가장 박력있고 멋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질 만큼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영화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연주할 때 여성 관객 중 한 명이 실신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또 바이올린은 음높이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음높이에 예민한 악기인데요. 현악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의 음보다 훨씬 더 많은 음들을 소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에는 없는 도와 도샵 사이에 수많은 미세한 음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도를 1, 도샵을 2라고 표현했을 때 1.2, 1.7 같은 소리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해진 음만 소리낼 수 있는 건반 악기와는 다르게 훨씬 많은 음을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은 틀린 음을 연주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뜻이겠죠. 또 도를 1이라는 수치로 가정했었는데요. 사실 이 도는 언제는 1이 정확한 음정이고 어떨 때는 0.9, 어떨 때는 1.1이 맞을 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악기 주자들은 같은 도를 연주해도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미세하게 음높이가 다른 도들을 연주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섬세한 음높이의 조절을 오직 두 귀와 감각으로 연주해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평균율과 순정률에 대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가니니로 돌아와서 여기 파가니니의 작품에는 보시다시피 눈이 휘둥그레지는 엄청난 초고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덧줄들 보이시나요? 바이올린의 고음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앞서 언급했는데요. 바이올린의 고음부는 음높이를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음에서는 음간의 간격이 손가락 한마디조차 되지 않을 만큼 좁아 조금이라도 틀린 위치에 손을 가져다 댄다면 전혀 다른 음이 나버리죠. 게다가 이 정도 고음이라면 이웃한 음들을 연주하기 위해 손가락을 옆으로 치워가면서 연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냥 정확한 음높이를 연주하는 일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음이 돼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고음들을 보면 오늘 연주 음만 맞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것 같네요. 이 밖에도 활 테크닉, 왼손의 다양한 테크닉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기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의 업적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일 텐데요. 파가니니 변주곡, 파가니니 광시곡, 파가니니 연습곡 등 수많은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었고 수많은 작곡가들의 뮤즈가 되었던 파가니니. 단순히 화려하고 어려운 작품들을 남긴 작곡가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파가니니가 기교의 대명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연주에 많은 음악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만한 알 수 없는 특별한 마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